먼저 사람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0 칼라가 C, 20, Y, 10은 9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그려봐요. 5mm의 정원을 그려서 인쇄장을 붙잡습니다. 머리 부분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큰 홈과 왼쪽 상단이 약간 겹치도록 배치를 한 다음에 스케일들을 더블 클릭하여서 유니폼 80%로 카피를 합니다. 이 색상은 처음에 그렸던 원의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요. 중간 크기의 원과 큰 원을 선택하여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폰트로 다음과 같이 형태를 빼줍니다. 이제 펜슬을 이용해서 원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의 패스를 연결하여 작업을 해줍니다. 곡선의 패스를 그린 후에 한쪽의 방향성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찍었던 앵커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회색의 방향성을 없애기 위해서 엔터 포인트를 클릭하고 처음에 찍었던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뜹니다. 이때 드래그하여 완료해야 닫힌 포인트가 완성됩니다. 사람 모양이 다 완성이 됐는데요. 회색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여 합칩니다. 색감각이 약간 다른 사람에게 두 개를 연속하여 복사를 할 텐데요. 로드 이펙트를 선택하고 회전 축을 발 끝부분에 클릭합니다. 이때 각도를 마이너스 5도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여 대각선자를 띕니다. 핸들에 마이너스 5를 입력하고 카피를 누른 후에 컨트롤 D를 눌러 반복 복사합니다. 보스턴 칼라인 색상을 명 칼라를 순서대로 찍었네요. 사람의 형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볼링 스냅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스를 선택하고 도큐멘트 클릭하여서 4mm의 정원을 그립니다. 0과 3색상은 구별할 수 있는 색깔로 할 텐데요. 일단 0 컬러 없음으로 하여 겹친 부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클릭하고 위치가 7, 하이트가 15mm인 타원을 그려서 정원의 하단에 그림과 같이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가이드를 설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단축키는 컨트롤 U를 이용해서 보이거나 가릴 수 있습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위쪽 정원과 아래쪽 타원의 형태가 연결이 되도록 그려줍니다. 다음에 정렬을 맞춰주려면 온라인의 호리젠탈 온라인 센터를 클릭하여 맞춰주고요.
십자가 경의 양 옆에 사원 형태를 접수해서 모양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스를 선택하고 도피니트 클릭해서 높이는 5, 하이트는 10인 타원을 그립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앵글은 3도를 입력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유사하게 상하 좌우로 이동을 할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좌우 대칭 형태로 배치를 할 텐데요.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사각형의 센터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뒤집듯이 드래그할 때 Alt와 Shift를 눌러주며 저하 상자를 띄우지 않고도 간단하게 대칭형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타원 두 개와 십자가 선을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1를 클릭하여 모양을 정리하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하나로 합쳐줍니다. 하단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오브젝트 하단에 겹쳐서 그려준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줍니다. 이제 선의 속성을 지정할 텐데요. 테두리는 K100을 지정하고 두께는 1포인트. 경전을 지정하기 위해서 배치 드라인을 체크를 한 후에 배치의 3을 입력합니다. 볼링 핀의 모양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볼링 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엘리프스를 선택하고 도큐멘트 클릭하여 위치 12, 하이트 12인 정원을 이어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다른 3개의 원을 화면과 같이 배치하고 한 칼라는 투명으로 하고 명 칼라는 K30을 지정합니다. 상단에는 차원을 그린 후에 셀렉션 툴로 그림과 같이 약간 회전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큰 원을 선택하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텐데요. 명 칼라만 적용된 상태로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레디아를 지정하고 왼쪽 색상은 CMYK0을 지정합니다. 이때 더블 클릭했을 때이 슬라이더의 K, 그레이스케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CMYK로 팝업 버튼을 눌러 전환해 줍니다. 오른쪽은 더블 클릭하여서 C80, M100, K60을 지정합니다. 레디얼 그라디언트의 왼쪽 칼라인 흰색이 원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색된 중앙에 그라디언트의 중심을 왼쪽 상단으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이동하여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드래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던 하이라이트 부분을 왼쪽 상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지정된 큰 원보다 약간 큰 정원을 줄여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Ctrl Alt를 눌러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하여 잡혀주도록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원을 선택한 후 파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합니다. 테두리는 없음. 양은 K 3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대각과 비슷하게 대체하고 Al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배치를 합니다. 배치가 하나 됐을 때 K값을 60으로 변환합니다. 배치 후에 동공에 둥근 외곽과 맞춰주도록 선택하고 회전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해 볼 건데요. 먼저 펜툴을 선택하고 선만 있는 상태로 곡선의 패스를 그려보겠습니다. 곡선형의 패스를 그리고 타이틀을 지정하는데요. 패스를 입력할 때는 원하되 타입 오너 패스를 선택하고 클릭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타이틀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패스, 즉 오픈된 패스 위에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곡선상에 입력할 수 있는 패스 위에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보시면 소프트웨어 디자인이라고 입력을 하는데요. 글자의 속성은 아리얼체, 사인은 레귤러. 그래서 크기는 10포인트를 지정하고 글씨의 면적은 K100을 지정합니다. 네어라고 되어 있는 글자 단어만 선택한 후에 문자의 크기를 5포인트를 지정합니다. 포트를 선택하고 20포인트를 설정합니다. 글자 위치를 맞추기 위해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눌러도 되고요. 그룹 셀렉션 툴을 선택해도 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글자의 배치를 패스해서 드래그하여 맞춰주면 디자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최종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해서 마무리하면